도로로로로 이제 슬슬 아! 지금도 재밌지만 난 형이 배그했을 때가 더 좋은 것 같다. 나는 이런 댓글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면 얘네들은 배그하는 재민TV를 좋아하는 거고 재민TV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른 컨텐츠라면 안 보는 거.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솔직히 배그했을 때가 더 재밌음, 더 좋았음, 요런 친구들은 본인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배그하니까 조회수가 떨어지고 배그하니까 구독자가 계속 떨어졌죠. 제가 45만 명 찍고 배그 계속하면서 42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옹클로 컨텐츠 바꾸고부터 구독자가 10만 명 넘게 올랐죠. 자, 그러면은 뭐가 맞을까요? 옹클이 맞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좀 즐거운 걸 하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을 좀 살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배그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저는 매번 말했지만 배그하는 재민TV를 보고 싶으시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예, 구독 취소하시고 다른 영상 보러 가세요. 저는 뭐 언젠가 배그도 할 거예요. 근데 배그하는 재민TV는 자주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배그하는 재민이 보고 싶다 그러면 저를 욕하시고, 저는 돈 벌고 싶어서 배그하고 그런 거 하기 싫어요. 내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그냥 구취를 하시고 배그하시는 분 찾아가세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재민TV 좋아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작별 인사 같잖아. 유각이지. 말을 하면서 딱 생각이 났어. 제목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한번 딱 해야지. 한 번씩 하잖아. 죄송합니다. 이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특히 이런 거 있잖아. 10만 구독자, 20만 구독자 하면은 특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썸네일 이렇게 해, 이렇게. 그리고 영상 딱 들어가면은 제가 20만을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요거 유튜브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다 해요,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어깨를 털부착한다네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깨 털부착, 이게 뭔 뜻인가요? 어깨가요? 탈부착 좀 돼요. 어떡해요? 그니까. 오이씨, 야, 저 뭐야? 이거랑. 이게 어! 소리! 방금 소리 어깨에서 난 거예요? 응.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병원 갔어요? 병원 안 가봤어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한 번만 더 보여줘요. 뚝뚝 소리 나는 거. 뼈가 왜 저래? 어, 저 왜 저래? 뭐 생활하는데 안 아파요? 괜찮아요? 불편한 거 없어요? 응, 안 아파요. 좋은 점은 없어요, 좋은 점. 좋은 점? 장기자랑 할 때. 장기자랑 할 때? 아니 학교에서 장기자랑 할 때 그거를 보여줘요? 아 진짜 씨. 집 속에 50이라고 발로 쳐져 있는 거 보니까 50평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이 50평이면은 진짜 많이 넓은 건데 한번 보러 갈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화장실이요. 화장실 좋아요. 화장실 좋아요. 아니 이거 호텔에 있는 화장실 아니야 이거? 여기는 무슨 방이에요? 네, 옷방인데. 뭐라고요? 옷방이라고요? 옷방이 따로 있어요? 이거 뭐야? 선글라스 담아두는 통이 있네.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우와, 뭐? 엄마가 그 보석 십자서 해놓은 거. 우와! 이거 어머니 작품이세요? 네. 이야! 와, 멋있다, 근데. 되게 멋있다. 이거 오빠가 보여달래요. 어? 굳이! 이야! 오빠 몇 살이야? 13살이요. 아니, 13살인데 굳이 시계를 찰러? 또 보여주세요. 아이고, 이뻐. 오징어 먹고 있어. 아무튼, 알겠습니다. 집 잘 봤습니다. 얘 닉네임이 말전자님의 충격적인 모습을 알려준다는데? What? 잠깐만. 말전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말전자야, 이거 뭐야, 이거? 저도 몰라요. 저 아무 잘못 없어요. 아니, 님, 저, 혹시 아세요? 뭐하세요? 나 무서워하세요, 그래. 나 왜 이게 봤어. 저도 몰라요. 잠깐만, 말전자. 좀 보여달라고 해도 돼? 어? 아니요.
잠깐만 말전자 잠깐 기다려봐. 안녕하세요. 말전자님의 충격적인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말전자님을 봤나요? 아까 전에 줌에서. 아까 전에 줌에서 뭔가를 했어요 말전자님이? 아 잠시만요. 말전자야. 네. 뭐 너 아까 줌에서 뭐 했다는데 너 뭐 했냐? 아니 그냥 머리만 살짝 돌려서. 머리를 살짝 돌렸다고? 어떻게? 해봐. 아니 그냥. 좋아요 좋아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어? 잠깐만 저거 머리 돌리는 거 아니에요? 네. 어? 머리 돌리는 거 말고 뭔가를 했나요? 아주 충격적이었나요? 눈이 썩을 뻔했어요. 눈이 썩을 뻔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말천자님 눈이 썩을 뻔했다는데요? 잠깐만 뭐 뭔지 알 것 같은데? 뭔지 알 것 같은데? 제가 그 아는 언니랑 통화하면서 아는 언니가 뽀뽀했다고. 뽀뽀했다고요? 줌 화면에다가? 아니 줌 화면에다가. 아 잠깐만요. 일단 뽀뽀 한번 봅시다. 아니 싫어요. 아니 왜 했다며 언니한테? 싫어요 내 마음이에요. 우리 시청자들 말전자. 사람들이 싫대요. 그 뽀뽀를 어떻게 했는지만 재현 한번 해주세요. 우리한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 가까이 대고. 어 그러면 어떻게 갔다해? 어떻게 가까이 했어? 좋습니다. 성대모사 달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홍색 셀러문 소녀. 안녕하세요. 이 등장 뭐야? 성대모사 뭐 준비하고 있나요? 동네에 컴퓨터 사는 아저씨 목소리. 동네에? 아 좋습니다. 일단은 뭔진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냉장고, 컴퓨터, 세탁기, 피아노 삽니다. 마지막이 너무 똑같다. 한번 더 시작. 컴퓨터, 세탁기, 피아노 삽니다. 아무튼 좋아요. 뭐 또 딴 거 없어? 지하철 도착했다고 해주는. 오케이 오케이. 네, 다음 역은 숭실대 입구입니다. 아니 잠깐만 기계음까지 섞여 있는데? 다시 시작. 오른쪽입니다. 아니 입니 다 할 때. 입니다. 다 할 때 기계음이 섞여. 입니다. 아니 잠깐만. 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민TV 구독 부탁드립니다. 요거를 지하철 버전 시작. 재민TV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와! 여기 또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웃지 마시고요. Nope. 자, 담비 뭉친님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생긴 걸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그 담비. 네. 혹시 나이가 몇 살이시죠? 12살이요. 저 근데 죄송한데 강호동 닮았다는 네.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면 공혁준 닮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어요. 진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본인이 진짜 웃어요? 김치에서 처음 들어온 거예요. 처음. 아, 잠깐만 동생 얼굴 보여줘봐. 아니 동생. 잠깐만 동생 놀리왕 전기랑 비슷한데? 아니 공혁준 옆에 있어서 그런가? 놀리왕 전기 둘이 되게 비슷해. 아니 느낌이 있다니까 진짜. 네. 어 잠깐만 공혁준 친구야. 네. 미안한데 또 너 얼굴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그 개구리 왕눈이 그 토토라고 있거든. 어 야 얼굴 부자네. 얼굴 부자. 아 이런 말 해준대 여기서? 아 나는 평생 모아이 닮았다는 소리 듣고 있는데 임마. 어? 어? 내가 더 괜찮구나. 내가 더 괜찮구나. 오늘은 어떤 곡을 들려줄까요? 와! 야! 사기캐야, 사기캐. 야, 잠깐만. 지금까지 약간 쇼로만 하는 피아노를 보여줬잖아. 너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잘 들어. 잘 들어라. 유튜브 재민TV 구독하고, 어? 유튜브 알람 설정하고, 어? 트위치 재민TV 팔로우하고, 어? 그냥 생방송 알람 뜨면 기다려, 그냥. 그리고 내가 이따가 링크를 주면, 어? 그거를 누르고 들어오면 되잖아. 매번 내가 링크를 달라고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어? 도대체 반대 하루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어. 부금 잘못 틀었다.